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학 영역 가형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인데 2021학년도 내년부터는 이 교육 과정이 달라져서 이 시험 범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저랑 다 같이 공부는 하되 해당되는 범위가 어디인지 개정 교육 과정의 범위를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개정 교육 과정의 기하 단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기하가 2021학년도에는 출제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A 벡터 플러스 2분의 1 B 벡터의 모든 성분의 합은 이렇게 출제되지 않는 것은 간단하게 제가 넘어갈게요. 그냥 간단하기 때문에 합은 O 답만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개정교육과정에서 미적분 선택교과에 해당됩니다. 지수 함수의 극한이죠. 자, limit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에 ux 2의 4x 마이너스 2의 2x입니다. 교육과정에 알맞게 풀이를 하려면 주어진 저 식을 수렴하는 수열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6x 그대로 놓고 2의 4x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의 2x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젠 됐죠. 나를 x로 나누고 나를 x로 나누고 나를 x로 나눠버리면 분자는 6으로 수렴하였고 분모 앞에 부분은 4로 수렴하였고 뒤에 있는 부분은 2로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 3이라고 하는 치수함수에 극한 선택 개정교과의 미적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선택교과의 기하에 해당됩니다. 기하에는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까지는 배웁니다. 공간 벡터만은 학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간에 두 점의 좌표가 있죠. 그리고 Y축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 두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A라고, 원리는 알아두세요. 2, 0, 1이라고 하였고 B점의 좌표는 3, 2, 0입니다. Y축에 있는 점 P점은 0, A, 0라고 하면은 A, P의 길이와 B, P의 길이가 같아지는 A를 구하면 되죠. 이 길이가 같은 것이니까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 제곱시킨 것이 같게 되도록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풀어주면 기하에 해당되는 것은 간단하게 원리만 설명하겠습니다. 왜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출제 범위에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요. A equal E임을 알아낼 수 없고 그런데 혹시 대학별 고사에서 기하 부분이 논술 문제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본 것이다 이건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개정 교육 과정의 확률 통계 이항 정리 문제입니다. 자, 2x 플러스 x 제곱분의 1의 4승의 전개식에서 x 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네 번 중에서 내가 세 번, 내가 한 번 택해지면 x항이 나옵니다. 따라서 2항 정리의 일반항에 의하면 4 콤비네이션 3, 2x의 3제곱, x제곱분의 1의 1승 OK 되었어요. 따라서 4 콤비네이션 3은 4이고 2의 3승 8, 4 플러스 32 곱하기 x이므로 이것의 개수는 얼마요? 예, 32라고 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예, 이항 정리와 파스칼의 삼각형은 개정 교육과정 확률 통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미적분에 해당되는 교과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기하 벡터에 들어갔죠. 자, 내년부터는 이제 미적분입니다. 음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자, 1, 0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 이퀄 x라고 하였다. 1, 0에서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거죠. 음함수 미분법에 따라 앞에 거 미분하면 2x, 뒤에 거 곱의 미분법에 따라 3y 마이너스 3xdx분의 ty 그리고 플러스 2ydx분의 ty 그리고 우변 이퀄 1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뭐 1, 0 대입하면 돼요. 1, 0, 1, 0 대입하였더니 1 해서 2가 되었고 0 되었고 1 넣었더니 3, 예, 그 기울기를 m이라고 넣을게요. 0 대입했나? 예, 0 되었고요. equal 1, OK 되었죠. 자, m값이 얼마? 예, 기울기 m의 값은 3분의 1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였습니다.
자, 음함수의 미분법은 이제 기하 벡터가 아니라 국회정 교육 과정에서는 미적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여러분이 눈여겨볼 것은 확률 통계 문제입니다. 확률 통계 교과는 표본 비율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 문제는 그대로 과거 문제 다 같이 공부하셔도 돼요. 자, 7개의 공 중에서 4개를 꺼낸 겁니다. 그 중에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2개 나올 확률은이라고 했죠. 오, 아주 쉬우네. 자, 모든 경우는 7, 콤비네이션 4이고 그 중에 원하는 것은 흰 공 3개 중에서 2개가 나왔고 그 각각에 대해서 검은 공 4개 중에서 2개가 나오면 됩니다. 자, 이 조합수에 따라 계산하면 나오자는 확률은 35분의 18입니다. 네,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알면 되죠. 그런데 이 조합의 수는 또다시 이게 뭔가 하면은 1학년 교과이기 때문에 실제 2021학년도 확률 통계에서 이것보다 좀 어렵게 출제될 것입니다.